지난 13일 개최된 2024년 사학 미션 정기총회에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대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독교 학교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기념 구현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와 학교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기독교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개혁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고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해 현안들을 풀어갈 것인지 함께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마음껏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의 존립 목적인데요. 기독교 학교가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나라 교육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락교회의 김은성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의 홍배식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함승수 사무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요. 김은성 목사님께서 먼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에서 자녀로, 또 윗대에서 그 다음 대로 우리 살아가는 방식, 또 우리의 문화와 문명 모든 것을 이끌어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원동력인데, 교육은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교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에서 그 다음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전해주는 것도 그들 나름의 교육일 텐데 그건 나쁜 교육이죠. 그래서 선한 그리고 옳은 교육이어야 되는데 최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가치에 근거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를 세운 목적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장 선한 교육을 우리가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기독교 교육이 소중한 거는 그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나라를 건강한 초석 위에 세우는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은 정말 본질에 있어서부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등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홍백식 회장님께서 현장의 사례들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학교의 권학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도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에 속한 학생들도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이단과 관련된 포스터를 교목실 문에 붙였을 때 그 학생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또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을 이제 소송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교사를 선발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 학교는 권학이념에 맞는 기독교 교사를 선발해야 되는데 정말 그 원서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혹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적을 수 없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권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저희는
권하기님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1차 필기 시험을 국가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재단에서 기독사학 재단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1차 필기 시험을 국가에서 뽑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정말로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사를 뽑지 못하는 그런 부분, 특별히 5배수 안에 필기 시험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권하기 념과 맞지 않는 교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네. 국공립이나 뭐 사립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립도 국공립이 똑같아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내가 굳이 왜 기독교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준공립화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준화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평준화 제도가 평등에 기초한 표준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똑같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이런 폐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교만의 피해가 아니고 기독교 학교 배정받은 학생들의 합급권이나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중대하게 침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정부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대로 교육받는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서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육의 원리이고 저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교육적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평준화 제도 이에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인성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교육적 신념이 있는데요. 지금의 교육은 그런 교육 선택권들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모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반 중학교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각 교실마다 또 그 계단마다 제3의 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교육에 대한 글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저런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아무리 갈망해도 그런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교육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우리 이제 기독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제에 기독 학부모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책임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의 예.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학생들의 세계관을 구성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세계관이 학생들의 그 사고들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실제로 학생들의 세계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김윤석 목사님께서는 예장통합총회 사학법 재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 사학법 어떻게 재개정되어야 할지 재개정 추진 상황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 치명적으로 방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학교의 권학 이념에 따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선생님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쉬운 것은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또 폭넓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사학을 정부가 국민이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법, 오히려 육성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법안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목전에 임박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야 이제 각 당에서 우리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재개정 운동에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랑 기독교 학교가 문제제기라는 것은 교사 임용에 관련된 겁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교사의 1차 권한을 선발의 1차 권한을 교육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의 70% 정도가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은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학법 재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헌법소원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시행령 개정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법안을 기독교 학교의 권학이념 구현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떤 난국 같은 느낌이 되나요? 교사 선택권도 없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도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네요.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독교 교회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였죠. 지난 13일 수요일에 사학미션 정기총회 및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 관계자는 물론 국회 여야 대표단이 함께 참석해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을 듯합니다. 사학 미션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홍백식 회장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사학법이 수차례 개정될 때마다 그 문제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교계의 우리 대표 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하자.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준화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50년이 됐는데 계속 예전에 50년 전 거를 계속 가야 되는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 2.0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준화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원년 또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의 원년으로 삼는 좋은 해가 되지 좋은 모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평준화 제도가 사실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제도는 평등에 기반해서 표준화된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균등한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권학이념도 제한되는 겁니다. 균등한 교육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평준화 제도는 이제 신현의 정신을 선포하자. 신현의 정신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 묶여있던 이런 어떤 통제 위주의 어떤 정책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그 교육 개혁은 평준화 2.0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뭐 법안도 또 정책들도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번 총회 때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아, 평준화된 지가 이제 50년이 되는 우리가 50년입니다. 아, 예. 평준화 이제 50년 딱 꽉 찼습니다. 예. 아, 1974년에 평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딱 예. 50년입니다. 근데 이제 평준화는 좋은데 이제 획일하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50년 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교육 정책입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다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죠. 50년 전의 정책에 대한 어떤 재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자녀들이 다 각기 다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붕어빵 만들듯이 강제로 예. 옷 하나 주고 몸을 옷에 맞춰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 달란트 개발이 안 되고 천재를 바보 만들기 딱 좋은 그런 네.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학생 예전에 평준화의 시작은 뭐냐면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도에 따라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 평준화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당에서는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진흥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궁금한데요. 함성숙 교수님께서 그 내용과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총회에 양당 모두 대표단을 파견했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 현안, 공교육 현안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선발에 대한 법안, 재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줬고요. 교육 선택권,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교육 바우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학교와 공교육의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설립 이전과 이후가 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그 김은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구조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공세를 하면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반대하고 집회하고 바꿔달라고 했다면 이제 사학 미션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학 미션 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회가 반응하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는데 예. 그런 면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예. 사학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꾸만 이제 초점이 일반 국공립 그다음에 기독교 사학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게 기독교 사학이 아닌 대부분의 나머지 사학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권학 이념 이런 게 우리 기독교 학교처럼 강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기독교 사학의 문제도 얘기하지만 전체 사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학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원칙 같은 것들이 그렇죠. 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공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겠네요. 예, 특히 이번 총회에서 기독사학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 김성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명은 이제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가 됐는데 우선은 국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법을 만드는 것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법을 만드는 것도 거기고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거기니까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그 좋지 않은 법을 개정해달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사 선발 등등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는 평준화 5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어떤 학교의 자주성도 확립을 해주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좀 추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벌써 수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가진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사실은 서류 접수되는 순서로 법안을 심의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게 답답하죠. 우리는 벌써 했는데 아무 논의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속한 시일 내에 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독교 학교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하는 건데 기독교 학교는 깨끗해야 되겠다. 뭐 비리 이런 것과 연관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자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일수록 더 맞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이 그 개정사학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죠? 2021년도에. 2021년. 그럼 네. 코로나 그 어간. 예, 그때. 아, 근데 사실 이제 일선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뭐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교사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선 교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예, 사학법 재개정 이외에도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와 준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과제들이 있겠는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교회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충돌의 시대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진리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세계관이 다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전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을 넘어서서 사회와 학교 이 부분에까지도 그 영향력의 지평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학교 현안들을 풀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적인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담론의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야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연구를 그 좀 요청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학교 연합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을 모으고 입장들을 모으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운은 있는데 싱크탱크가 좀 부재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차제에 연구의 일관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교육 미션 센터를 대학들과 함께 세우기로 공식화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권역별 대학들을 선발해갖고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목 개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사 연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어떤 선제적 선언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 연합회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채플 시간 또 종교 수업 시간 이거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체 시수 중에 채플 일주일에 한 시간이고 종교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수업 시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서 그동안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연합회에서는 나의 수업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자.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융합 수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대로 또 창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인본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창조론적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사물과 현상을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운동들을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플도 중요하고 뭐 성경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다른 과목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렇죠.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 그렇죠. 있겠군요. 인본주의로 되어 있던, 인본주의로 베이스로 되어 있던 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애들에게 키워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독교 학교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육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영락교회도 많은 학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는 학교 자체가 권학 이념에 대해서 좀 인식을 깊이 해야 된다. 학교 구성원, 뭐 교장 선생님, 선생님 할 거 없이 그 목적에 대한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그 종교 교육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아이가 만나는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거라고 하는 터전을 모든 구성원이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냥 뭐 작은 만남, 눈인사 하나에서부터 다른 학교와 다르다. 지금 회장님 말씀한 대로 뭐 다른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좀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적인 교육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과 사학법이 주는 기독교 학교의 위기가 있으니 그것은 외적으로 해결하고 내적으로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충실하고 있는가? 권학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면밀히 받고 우리 홍배식 회장님 계신 학교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는 일반 선생님들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제 연합회 사학 미션 한국 교육과 함께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한국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홍배식 회장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유스쿠스타 강사로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학생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데 멀리 비행기값 내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 특히 기독교 학교에 예수 안 믿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좀 미전도중적입니다. 정말 3%가 되지 않아요, 믿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예, 대한민국. 제가 5, 6년 전 될 때는 6%였는데 네, 이제는 뭐 5% 미만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감사하게 기독교 학교는 있고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보면은 한 30% 내지 20%만 예수 믿는 학생. 그 외에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교목이 그만둔 학교도 있고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정말로 해외의 선교사를 안 보내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인 기독교 학교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인 청소년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 집회도 마음껏 하고 또 훌륭한 강사님도 모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후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미래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과연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이 있는데 97년도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연구 결과는요. 그 한인 2세와 3세들이 신앙으로 멀어지는 것은 세속화된 교육 현장.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세속교육을 받으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차제에 468개의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청소년들의 탈종교, 반기독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지 김우성 목사님께서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수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가 고프다라는 수요는 뭐 과학자든 뭐 누구든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그럼 먹거리라고 하는 공급이 있으면 이게 만나게 돼요. 그건 법도 초월하는 거.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준다고 하면은 이게 만나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 학교가 법적 제약, 뭐 사회적 제약이 많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정신적 내지 영적인 갈망, 배고픔을 느끼니까 수요는 늘 있는 겁니다. 그 수요를 우리 기독교 학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은 아무리 법이 예수 믿지 말라는 법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법을 넘어서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교회 한 10개가 학교 하나를 지원하는 그런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식이 많은데 이 사립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나 학교와 관련된 성도가 아닌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관심을 제고하고 그 관심이 기도가 되게 하고 교회는 정책적으로 학교와 연결되게 해서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각적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독교 학교의 책임과 역할을 함성수 교수님께서 한번 부연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굉장히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업 자체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흐름을 학교의 현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했거든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온전한 지혜를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 과목으로 녹여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예컨대 AI 시대의 윤리는 무엇이냐. 이 분단된 조국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는 무엇이냐. 그리고 생태와 창조는 무엇이냐. 리더십은 무엇인지 또 다문화 시대는 무엇인지 정말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교육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제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예, 기독교 학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홍백식 회장님께서도 한번 부연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느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너무 부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가서 과연 3년을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한테, 야, 네가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학교 가는 방법이야. 그러면 너는 졸업할 수 있어. 그거는 믿는 선생님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들을 부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이미 기독교 학교들은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호주와 캐나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방문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학교가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애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공립학교하고 다르게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학교인데 왜 학생들이 몰려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동성애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예수 믿는 학부형은 당연하고 예수 믿지 않는 학부형조차도 심지어 안 믿는 학부형도 그렇게 내 자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내더라도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학교들이 권학이념을 더 잘 세우고 이것을 꿋꿋하게 잘 밀고 나갈 때 결국은 기독교 학교가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함성수 교수님. 학부모님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안에서 가치관과 인생,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해야 될지를 이제 학부형님들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겠다. 이런 운동들이 좀 선제적으로 일어나면 학교에게도 힘을 얻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온전한 어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학 미션 네트워크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번 함성수 교수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연합회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비판하고 비평할 것들은 하지만 선제적으로 계속 갈 길들을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사학 미션이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제도가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또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좀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평준화 2.0 시대라든지 그럼 학부모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 그리고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학들이 처해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사학 미션이 연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기독교 학교는 어떤 것이 다르고 기독교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 미션은 올해 그 평준화 2.0 시대를 제안했고 각 권역별 기독대학들과 거점 대학들을 선점을 했고요. 교육 미션 센터를 설립해 갔고요. 이런 일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개혁을 이루고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고 또 한국 교회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위해 한국 교회가 어떤 자세로 기독교 학교와 협력해 가면 좋을지 김은성 목사님 한번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우리 함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부모가 또 성도고 성도의 자녀가 학생이고 또 그 동시에 또 학교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 학교, 또 사학 미션 네트워크, 정부, 국회가 이제는 전체가 다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의식이 많아서 이제 사회 저변이나 또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적대감 내지 분노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만나서 얘기해보면 의외로 그분들이 대안이 없구나.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것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뒤에서 좀 힘이 돼주기만 한다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거로 보고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홍배식 회장님께서도 뭐 아까 말씀하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예. 상당히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서울의 동안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목 목사님이나 종교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학교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 와서 수업을 종교 수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동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서 공건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은 해주는 겁니다. 재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 딱 맞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분은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5일 내내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접촉면을 넓혀서 정말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가 아닌 정말 예수님 같은 귀한 선생님 종교 말씀도 전하고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들이 도와준다면 기독교 학교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영남지방, 호남지방의 기독교 학교들을 다 방문해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 노회에서 또 교회에서 파송하던 교목,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의 파송이 끊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때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후원과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함성수 교수님. 예. 그러려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초기 구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배재학당이니 연세대학교라든지 그래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요 항우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 항목국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예, 교단 차원에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현안들을 연구하고 지원했던 이런 좋은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또 전문적인 단체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기도 제목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는데요. 함성수 교수님부터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역시 기도의 요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연구하고 계시고 또 섬겨주고 계신데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을 얻겠다. 그리고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일, 교육을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 회복의 원년이라 그랬나요? 아까 표현이 교육 개혁의 원년. 교육 개혁의 원년. 예. 원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배식
회장님께서 네. 마무리 발언 우리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학부형님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든 또 기독교 학교든 자기 자녀를 보낸 학교에 우리 학부형님들이 가셔서 학부모 리더도 좀 되시고 학교 운영위원도 되셔서 정말 학교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은 교장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시지 말고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독교 학부모들이 그 일을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면 교육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윤성 목사님께서. 네, 그저 감사한 것은 각 교단 지도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가지고 한교총에서 또 성명서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거 감사한데 이제 성도들 저변에까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의 문제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 모두에게로 이게 관심과 기도가 확장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저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그리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선한 영향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